내 체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 지역 거점 체력센터가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처방, 기초 건강 검사까지 해주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윤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문을 연 원주 국민 거점 체력센터. 체력 측정을 하러 온 56살 김옥순 씨가 혈액과 체성분 검사부터 받습니다. 간단한 검사와 상담이 끝나자 윗몸 일으키기와 멀리뛰기, 왕복 달리기 등 본격적인 체력 측정이 진행됩니다. 자기 건강 체크를 좀할 수가 있으니까 내 약한 부분을 더 이렇게 막연한 것보다는 좀더 정확하게. 체력 측정을 통해 수준에 알맞는 운동 처방을 해주는 거점 체력센터는 전국에 모두 14곳. 하지만 이렇게 골밀도와 폐기능, 순환 기능까지 기초 건강 검사를 먼저 실시하는 곳은 원주가 유일합니다. 연세대학교 운동의학센터가 체력센터 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건강한 성인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자에게도 운동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운동이 많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처방을 해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점이 다른 곳엔 있는데 여기는 좀더 그런 분들을 만족도를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원주 거점 체력센터가 문을 연 이후 해마다 3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난해 운영 평가에선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정부 인센티브도 받게 됐습니다. 살이 많이 찌셨다가 이런 부분에 많이 감염되신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인 대사증후군 같은 것들이 위험도가 높아지실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저희 센터 이용하심을 통해서 더욱더 많이 감량되고 질병으로부터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는 올해 지역 거점 체력센터를 20여 곳으로 늘리고 청소년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